언니, 언니는 언니가 되게 멋쟁이인 줄 알죠? 어? 왜이 말을 하냐면 네. 이 자신감이 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되게 풍만해야 되지? 되게 성격이 긴건긴 거고 아닌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흉을 보거나 욕을 하거나 난 관심이 없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내가 남한테 못볼 짓거리 안 하면 되는 거고, 딱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요. 직장을요, 다니려고 하잖아요. 눈이 너무 높아요. 눈이 너무 높다고. 그러면 내가 다니고 싶은 데만 언니는 고르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아요? 그냥 똥오줌 가리지 말고 다녀야 되는데 언니가 지금 똥오줌을 다 가리고 직장을 들어가려고 폼을 잡으니 언니가 지금 내가 딱 다닐 곳이 없네. 다 가리고 다 내가 이거는 여기는 별로고 뭐 때문에 싫고 여기는 뭐 때문에 싫고 여기는 또 이래서 싫고 여기는 저래서 또 싫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딱 들어가려고 이제 막상 앞에까지 오니까 직장이 없네. 응? 기면기고 마니면 마니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맞아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이 가려내는 건 맞아요.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내가 눈높이에서 너무 높다 보니까 내가 직장이 없는 거야. 근데 눈높이를 낮추면 참 직장이 많아 세상에. 네,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이그 젊은층이 딱 지금 생각이 뭐가 문제냐면 편한 곳 다니고 싶고 월급 많이 주면서 편한 곳 정시간에 퇴근하는 거, 5일 근무제 하는 거, 뭐 하는 거, 이런 데만 찾다 보니까 직장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조금 눈이 낮추면, 내가 이제 뭐 학업 배운 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더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를 높이니까 직장이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조금 낮춘다 보면 참 직장이 많아. 길이 많아요. 길이 많아.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 내가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라고 전보로 오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일은 많아요. 직장은 많아요. 이력서 쓸 곳은 많아요. 이력서 쓸 곳은 많아. 근데 언니가 지금 쓸 생각을 안 해요. 맞습니다. 쓸 생각을 안 해요. 돈도 작고 가서 일만 졸라게 많이 하고, 아, 짜증나. 그럼 한 조금만 있으면은 좀더 좋은 건 나오겠지. 딱그 짝이라고. 근데 지금 언니가 올해 몇 살이지? 아, 이게 나이가 27? 이제 들어가야지. 네. 왜냐면요. 작년부터 직장의 운이 들어와 있어요. 직장의 운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면접 본 것은 다섯 손가락을 꼽아요? 네, 안 넘어요. 그쵸? 그만큼 안 봤다는 거, 언니가. 안본 것도 있고, 이제 면접까지 가려면 여러 전형을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떨어진 게 많아서,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하면이 뭐예요? 화면? 예. 하면이 뭐냐면, 네. 무슨 방송 쪽에 연관된 일을 해요? 아니요,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데는 약간 뷰티 쪽, 뷰티면 화장품 화장품? 약간 그런 쪽이, 네. 그러면은 화려한 데네? 조금, 네. 그쵸? 사람 꾸며주는 거니까, 그쵸?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언니가 유튜브나 TV나 그런 쪽으로 언니가 뭘 전향을 뭐 시키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적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본적 없어요?
선생님 말씀 미디어 쪽으로 나갈 생각이 그쵸? 있느냐는 거죠. 아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근데 나중에 추후에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되고 노하우가 쌓이면 그쪽에 관해서 사업은 해보고 싶다라는 그쵸?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언니는요. 언니는 직장의 끈이 짧아요. 직장의 끈이 네. 짧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실력도 쌓아야 되고 내가 뭐 경력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때까지는 어차피 남 밑에 가서 해야 되잖아.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언니 남 밑에서 일 안 해요. 그냥 제가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언니는 절대로 남 밑에서 일 안 해요. 언니는 남이 언니한테 욕하는 걸 절대로 못 참는다고. 직장 아니면 내가 못 다니냐? 내가 딴 데 차라리 내 과고 만다. 딱 그런 성향이라고. 맞아요. 언니는 남 밑에서 절대로 있잖아. 18주파 소리 참고서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고. 뭔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 35살까지. 33, 34, 35까지만 남 밑에서 일을 해요. 네. 남 밑에서 일을 하시고 그 뒤로는 언니 일을 하실 거예요. 네. 응? 그것도 내가 늦게 잡아준 거야. 늦게 잡아준 네.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빠른 케이스로 남 밑에서 독립을 해서 내 스스로가 올라와서 아마 언니는 내 거를 창업을 할 거라는 거지. 네. 그래서 언니는 아마 훗날 봤을 때에는 내 거를 조그맣게라도 차려서 내가 뭐 방송이 됐던 유튜브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쪽으로 언니는 빠져나갈 거라는 거지. 뭐 인스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실시간 뭐 그 채팅이 됐든 뭐 그렇게 해서 언니가 물건을 판매를 할 거고 그렇게 움직여질 거라는 걸 내 미래 점사야. 신기해요. 제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약간 그런 운이 있나요? 언니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아, 성격상? 아니요. 성격상 가지고 언니 그렇게 저거 사업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을 다 사업하지. 안 그래? 언니보다 더 밝은 사람도 남 밑에서 일을 해. 안 그래요? 근데 언니는 언니 스스로가 언니는 절대로 언니는 남 밑에서 굽신되지를 못해요. 절대로 못돼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손끝에서 재주를 풀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 기술로 언니는 풀어먹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 앞에서 언니는 앞장서서 막 움직여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라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남 밑에 가서 쭈그려서 펜 잡고서 이렇게 한다고 못해. 내 스스로가 답답해서 여기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올해까지만 노세요. 응? 네. 올해까지만. 언니 올해까지만 놀 거잖아. 응? 사실 하반기, 상반기는 이제 거의 다 끝물이기도 하고 많이 탈락한 것도 있어서 지금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해야 되나?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 드는데 하반기에 몰빵을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몰빵만 해. 무조건 들어가자 하반기. 왜 그러냐면요. 올해까지는 언니가 큰 변화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따지를 못해요. 아, 네.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그 면접을 봐서 땄을 때, 그러니까 면접을 보고 그 저 사람을 내가 따야 저거 이렇게 합격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봤을 때 그 네. 기운이 너무 약해요. 언니가 직장 운이 그러니까 그 기운이 너무 약해. 약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실력을 쌓아놓고 조금 내가 더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늦은 가을 한 11월 달 그 무렵 정도에는 붙어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올 여름까지는 언니가 노세요. 올 여름까지는 놀고 네. 그 뒤로는 언니가 직장을 들어갈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올해 이동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이동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어디가 됐든 간에 조그만 데가 됐든 큰 데가 됐든 간에 언니는 올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안 된다 싶으면은 한 단계를 낮추세요. 네. 낮추면 언니 분명히 들어간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BCD를 따지면은 언니가 B급인데 언니는 A급을 찾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내 B급에 맞게끔 언니가 이력서를 쓴다면 들어가지. 아, 뭔 말인지 알죠? 눈이 조금 높다. 언니 눈 높아요. 높은 건 높다고 그래야지.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높은 데밖에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 언니가 B급인데, 예를 들어서 B급인데 언니는 A급을 지금 넣었으니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성에 안 차겠지? 네. 그러면 내가 더 안전빵으로 가야 된다면 C급을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언니 C급에 인간, 언니는 그 직장 취급을 안 한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언니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올해 들어가겠지? 네.